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미가 1장에서 3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미가와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모레셋이라는 작은 농촌 마을 출신으로 남유다의 세 명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BC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배경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선택해야 하는 국제 외교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묵시를 전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재판관에게 뇌물을 주는 지도자들을 향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전했으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미가 선지자는 두 도시,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죄악을 통렬히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도시를 향해 비판하시며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특히 미가 선지자의 비판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도시의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비판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눈길이 남유다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미가 선지자는 도시 권력자들의 대표적인 악행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사회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악행은 가난한 자를 향한 핍박과 강탈이었습니다. 사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또한 죄에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BC 8세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세계 경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포도주나 독주 등 잡다한 삶의 이야기들로 인기를 얻어 대중의 시선을 호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자기 욕심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남유다의 죄악을 도려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미가 선지자로 하여금 외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미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제사장, 우두머리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두 번째 메시지는 특히 지도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두 도시의 지도자들은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며 백성들을 핍박하고 강탈했습니다. 때문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도시의 악한 지도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미가 선지자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라고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사마리아는 단 한순간도 제사장 나라의 공공성이 실현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다윗의 길을 따라 살아간 시대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루살렘 또한 죄악으로 건축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건축한 것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95일 미가 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자다. 내가 베들레아프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에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의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미가 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느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 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 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미가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